2018년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가 창원 국제 사격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회를 찾은 국내 관람객과 자원봉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장 내에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였습니다. 네,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열렸는데 방문객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최초로 경기장 내 이동신문고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격장 내 주차장은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관계자 외 주차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장애인 관람객까지도 통제되어 멀리 떨어진 지정 주차장에서 이동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상담반에서 대회 조직위원회에 건의하여 장애인 차량은 사격장 내 주차를 허용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대회장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일하는 우리 자원봉사단 권익보호의 두 고객이십니다. 자원봉사들 한 분 한 분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하는 게 너무나 뿌듯했고 보기 좋았고요. 이번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치한 이동신문고가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 시설이 있음으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불편한 점이 있거나 아쉬운 점이 있으면 하소연할 때가 있다는 것이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찾는 누구나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성공적인 대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하였습니다.